기차 다만 3박 4일 걸릴 듯 합니다. 오!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맨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셀카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나오죠? 아, 눈부셔라.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메인 영상은 고대어, 폴리테루스와 인디언 나이프, 그 다음에 물개구리인 버즈프로과 다양한 붕어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수조를 메인 영상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사는 그 어항으로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알약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수조를 하나 완성을 해놨습니다. 수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제 채널 규모가 커질수록 수조도 같이 커져갑니다. 자, 이렇게 옆면으로 보시면은 조그만한 폴립테루스 두 종이 이렇게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엔드리케리 두 마리인가? 자, 여기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리는데 얘는 데르에지네요. 지금 큰 고대어들이 다 숨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조명이 나와서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렇게 버즈프록들은 어항을 꾸미고 키우시면은 재미가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가 됩니다. 자, 알약 어항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점점 애들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뭐 심심할 때마다 알약 어항을 올려볼 겁니다. 영상은 계속 지금 영상을 엄청 많이 촬영한 다음에 계속 편집해서 이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네요. 최근에야 이제 편집 기술을 익혀서 그래도 지금부터는 점점 퀄리티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예전의 알약 채널은 잊어주세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떠다니는 얘는 데르헤즈인데 제가 개인 분양으로 받았는데 등핀이 부러져 있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죠. 얘가 미꾸라지 헌터입니다. 진짜 미꾸라지 다 잡아먹고 다닙니다. 혼자서. 자, 이렇게 육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 꼭 거북이 같지 않나요? 아니, 이건 무슨 거북이 키우는 줄 알겠어? 근데 보통 버즈프록들은 다들 여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둡고 좋나 보네요. 항상 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얘는 되게 특이하네요. 자, 특이한 건 잘 봤고 이제 들어가야지. 통당 갑시다. 들어갑시다. 너 물개구리잖아. 들어가기 싫어? 하지만 넌 들어가야 한다. 야, 덩어리. 와, 진짜 뚱뚱합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크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큽니다. 암컷 상태고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합니다. 너 육지에 올라갈 수 있냐? 자, 육지에서 좀. 와, 진짜 빵빵하다. 아니, 제가 키우는데 제가 보고 놀라요. 진짜 빵빵합니다. 이렇게 얘들은 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빛이 싫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숨 쉬러 올라오는데 여기 막히는 건가. 다들 여기 있습니다. 아, 물고기 놈들은 나오질 않고 다 숨어가지고 물은 또 분진이 떠서 뿌얘졌고. 아, 제가 생각한 건 진짜 화려한 영상이었는데 물고기들이 밤에 아니 조명을 켜니까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쉽네요. 짜자자잔. 그래도 이렇게 진짜 수조를 꾸미고 키우면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버즈프록의 사육의 재미를 다섯 배로 늘려주는 세팅입니다. 버즈프록의 최대 장점이죠. 어항을 꾸미고 키울 수 있다. 어떤 개구리가 어항을 꾸미고 키울 수 있습니까? 물론 몇몇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중 최고는 역시 버즈프록이죠. 이 떡거리는 아직도 육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버즈프록이 사납다는 식이 있는데 버즈프록 순합니다. 놀라서 가끔 화를 낸다는 꼴을 하는데 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영상 속에서나 봤죠. 자, 수영 한번 보여줘. 너의 수영 솜씨. 자, 잠수는 못한다고 합니다. 짜자잔. 오래 촬영하고 있었는데 엔드리케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악어, 큰 글씨로 악어처럼 생겼다는데 아직은 악어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살짝 그래도 고대의 매력이 있습니다. 얘는 진짜 오래돼가지고 얘는 페오블라는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아가미로도 호흡을 하지만 폐로도 상당히 많이 호흡을 하고 또 지느러미로 헤엄도 치지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지금 뭐 진화의 중간 단계 제 고대어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아 너무 멋있어요. 저는 엔드리케리라는 종을 참 좋아합니다. 폴립테로스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얘가 지금 말라서 그런데 좀 이제 살 좀 붓고 하면은 체형이 진짜로 멋지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미꾸라지들 많이 많이 잡아먹어야죠. 오늘 얘가 오늘 도착했는데 이 정을 하면 미꾸라지들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이 금붕어들도 좀 잡아먹고 옆에 이렇게 활발하게 헤엄치는 데레지와 새끼 엔드리케리 이미들 불안합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알약 농장에 이 수조 분위기 메이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항 주인들이지만 지금 되게 존재감 없는 애들이죠. 왜냐면 애들이 사냥을 하고 이래야 존재감이 나는데 지금 뒤룩뒤룩 살쪄서 둥둥 떠다니고만 있으니 뭐 존재감이 나겠나요? 자 엔드리케리 아 진짜 고대어 너무 멋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저만 멋있다 생각하나요? 다들 멋있다 생각하시죠? 자 백스크린도 하나 맞췄는데 백스크린은 잘 나오진 않네요. 짜자잔 완전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버젯 엉덩이네요. 자 야심한 새벽 다시 폴립테로스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촬영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다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폴립테로스 안솔기라는 종이고요. 엄청나게 거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앞이 빨빨대는데 팔색 되게 예쁘죠. 얘는 폴립테로스 오르나티피니스 라는 종이고요. 얘도 나름 대형 종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매력적인 종입니다. 활발하고 종류들은 활발하진 않잖아요. 안솔기도 그렇고 전 눈을 찍으려고 한참 대기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새벽에 다시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 너무 이쁘다. 폴립테로스 오르나티피니스 이름이 되게 길죠. 아 진짜 이거 한번 찍으려고 한참 대기하고 있다가 자 앵글을 한번 바꿔서 자 오. 얘들이 미꾸라지 사냥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에 담기는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담으면 영상에 들어가게 되겠죠. 짜자잔 짜자자잔 자 물이 좀 탁해지긴 했네. 자 사냥을 못해서 화가 잔뜩 나있는 버즈프로그입니다. 아까부터 붕붕을 따라다니는데 얘가 멍청해서 사냥을 잘 못합니다. 봐요. 뭔가 막 울 생각은 있어요. 근데 멍청해서 사냥을 잘 못합니다. 화는 잔뜩 났어요 지금. 물고기들이 뒤를 약올리고 다니거든요. 막 먹으려고 난동은 부리고 있어요. 이건 먹겠는데? 어 얘 금붕어 발색이 왜 이러지? 바늘이 비닐이 까진 건가? 봐봐요. 자꾸 뭔가 먹으려고는 노력은 해요. 멍청해서 못 먹을 뿐이지. 아 저는 이 버즈프로그이 먹일 먹는 부분을 담고 싶어요. 과연 오늘 담을 수 있을까요? 버즈프로그 과연 먹일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뭔가 올라갑니다. 아 숨을 쉬기야 다른 버즈프로그이도 관심 보입니다. 얘는 사냥을 좀 잘하는 얘인데 그래도 비슷하게 멍청해요. 어차피 결과는 멍청하다. 왜냐? 개구리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물고기보다 똑똑해요. 개구리들이 과연 자 아마 한 3박 4일 걸릴 듯 합니다. 오 보셨나요? 보셨나요? 와 이렇게 멍청하게 지가 따라다니면 못 잡아요. 얘처럼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딱 물고기가 왔을 때 낚아채야 그래야 먹죠. 아 이 친구 사냥 잘하네. 우리 대기샷이라 하죠? 먹을 준비 당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강이를 따라가려 하네요.
바로 먹습니다. 자, 이렇게 애들이 잘 먹습니다. 여기 애들도, 여기 애들은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뭐, 아, 막 이 지 몸짓만한 물고기도 막 물고 다니고,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다양한 물고기들과 개구리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어항을 메인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맛보기 영상을 공개한 결과 반응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영상으로는 개구리들이, 팽면 개구리들이 왕지렁이들을 먹는 먹방 영상과 그 다음에 세계의 다양한 해외종 공벌레들과 지며느리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 추천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은 그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